인연이 뒤처리를 할 것이오니 아시게 우선 주무시옵소서. 그래 그래 그래. 예.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 아씨, 기침하셨사옵니까? 아씨. 아씨! 아씨! 서방님, 얼마나 황망하시옵니까? 소첩도 안식 깨워서 자진하신 사실이 믿기지가 않사옵니다. 자진이라니. 회임까지 한 부인이 스스로 독주를 마시고 자진할 까닭이 뭐에 있겠소? 하오면 서방님께서는 누군가가 아씨를 독살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옵니까? 뭔가가 석연치가 않소. 내 이번 일은 철저히 조사해서 흑막을 밝혀낼 것이오. 아씨를 잃으신 분통함은 소첩 잘 알겠사오나 이번 일은 이대로 덮어두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덮어두라니! 아쉽게 웃어 자진하신 까닭을 정녕 모르시겠사옵니까? 자진을 한 까닭이라니? 아쉽게 웃선 서방님이 아닌 다른 사내의 핏줄을 잉태한 죄책감 때문에 자진을 하신 것이옵니다. 네 지금! 유명을 관리한 사람을 욕배이려는 것이더냐? 아쉽게 우선은 지난밤 월담을 한 간부에게 연모의 정표로 옷고름을 잘라주었사옵니다. 하운데 그 간부가 아쉽게 웃어 자신의 핏줄을 잉태한 사실을 알고 함께 야반도주하자고 위협을 하였겠지요. 이런. 아쉽게 우선 그 괴로움 때문에 자진하실 것입니다. 메이야, 네 어찌 그리 상세히도 알고 있다는 것이냐? 아쉽게 웃어 소첩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사옵니다. 무엇이라? 지난번 소첩이 아씨를 핍박하여 집 밖으로 내친 것도 사실은 아쉽게 웃어 그리 하여달라 청을 하신 것이옵니다. 이럴 수가. 서방님, 아쉽게 웃어 자진한 까닭을 밝히려 드신다면 유명을 달리한 아씨를 더욱더 처참하게 욕보이는 꼴이 되시옵니다. 또한 이 일이 집 단밖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서방님뿐만 아니오라 윤씨 가문은 큰 치욕을 보게 될 것이옵니다. 이번 일은 서방님과 윤씨 가문을 위해 이대로 덮어두시옵소서. 내 족방지철 그리도 믿었거네. 이리 뒤통수를 후리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엄상궁. 내 올케가 자진을 하다니.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하겠사오나 독이 든 감주를 마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엄상궁,
당장 윤판관과 난정이를 불러들이게. 예,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분명 난정이가 꾸민 짓거리가 틀림없을 게요. 중전 마마 깨어서 나를 어찌하던 내 목숨은 중전 마마의 처분에 맡길 것이야. 윤판관, 올케가 정녕 어인 연유로 자진을 하였는지 모르신단 말이오. 지마마. 난정아, 너 역시도 모른다고 시치비를 잡아댈 작정이드냐? 소첩 중전 마마께 아쉽게어서 자진한 까닭을 말씀을 올린들 사후 약방 문의오되, 소첩은 유명을 달리한 아씨를 욕보이고 싶지 않사옵니다. 뭐라? 올케를 욕보이고 싶지 않다? 소첩 간청하옵건대 부디 아씨의 일을 모른 척 덮어두시옵소서. 소첩 역시 윤씨 가문을 위해 중전 마마께 함구를 할 것이옵니다. 사우약 방문이라. 중전 마마, 부디 소첩의 정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냐, 넨 너의 말을 믿고 내 말대로 하마. 환갑하옵니다. 허나 차후 올케가 자진한 일에 내가 뒤끌 만큼이라도 연루되는 일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내 목숨을 거둘 것이야. 소첩, 100번 1000번이라도 중전 마마께 목숨을 바칠 것이옵니다. 윤판관, 이 사람과 약조해 줄 것이 있어. 예, 말씀하시옵소서. 난정이를 안채에 들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오. 예, 약조하겠사옵니다. 난정아, 너 역시도 안방 차지를 하여 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내 말 뜻을 알겠느냐? 예, 잘 알겠사옵니다. 오냐, 내 말 뜻을 알았다면 되었다. 내 더는 올케 일을 묻지 않을 것이니 이만 물러들 가시오. 제 마마, 전체 보증하시옵소서. 사후약 방문이라. 네, 송도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렀소이다. 대감, 아직도 병인년에 생리사비란 핏줄을 찾고 계시옵니까?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내 한시도 핏줄을 잊은 일이 없소이다. 내 불지옥에 떨어진들 이 죄를 어찌 다 갚을꼬? 어찌? 원영아! 아니, 형님! 이런 처죽일련! 아니, 형님! 어찌 소첩에게 손지갑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내년에 제수씨를 독살한 일을 세상이 다 알고 있거늘 내 어찌 고개를 들고 윤씨집 대문을 넘을 수 있단 말이더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아주머니, 말이면 다 말인 줄 아시옵니까? 미야! 소첩, 하늘을 우러러 티끌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사온데 어찌 소첩을 모해하시는 것이옵니까? 네 어찌 인두껍을 쓰고 이리도 후한무치할 수 있단 말이더냐? 괜찮으시오. 자, 어서 들어가십시다. 아주버님, 소첩, 지금 받은 모욕 언젠간 열 곱으로 되돌려드릴 것이옵니다. 미야! 내년이 지금 날 협박하는 기냐? 전현이! 뭐가 어쩌고 어찌해? 배천댁과 탄실이가 판부사 집으로 갔단 말이냐? 이 아씨, 배천댁이 판부사 대감께 고하러 간 듯 싶사옵니다. 내년들이 실컷 주둥이질을 해보아라. 내 뒷전에 중전 마마 깨어서 계시는 한 누구도 함부로 나를 모해하지 못할 것이다. 임수찬, 장원 급제한 것이 큰 벼슬이라도 된다든가. 어찌 가출사한 신출내기가 허참내도 하지 않고 홍문관에 등청을 하였느냐 이 말이야. 허참내요? 조정에 출사한 자는
허참내를 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가? 송구하옵니다. 자네는 아직 수찬이 아니니 서고바닥에 걸레질이나 하게. 대감, 난정이가 질부를 독살한 게 분명하옵니다. 뭐라? 그게 참말이오? 예, 질부의 친모였던 배천댁이 모든 일을 고하였사옵니다. 부인, 확증도 없이 난정 인연을 잡아드리기엔 아직 이른 듯 싶소. 하오면 이대로 덮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허허, 그럴 리가요. 잘 되면 이번 일로 원영이 놈과 중전까지 하늘감에 엮어놓을 수가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게지.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관직에 나아간 자를 신례라고 불렀다. 이들 신참관료들이 기존 관원들과 동석하기 위해서는 면신례를 치루어야 했다. 면신례는 신참관원을 가진 방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희롱하고 학대하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당시 관료사회에 공인된 절차였다. 이보게, 부엌 아궁이에 가서 재 좀 보게. 재란입쇼?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게. 무슨 잠 깨워서 변신년을 잘 치루어내실지 모르겠소. 그러게나 말일세. 예, 있습니다요. 자네는 나가 있게. 많이들 드시옵소서. 거미잡이를 시작들 하게. 예, 예. 왜들 이러는 게? 왜들 이러는 게요? 어떤가? 판부사 대감의 그늘로 들어오겠는가? 내 관복을 벗을 전정 외척의 덕은 안 입을 것이오. 잘 생각해보게. 자네가 고집을 피운다면 자네의 전정이 순탄치는 못할 것이야. 허참내 잘 치르고 가네. 내 언젠가 내 놈들 모두를 쓸어버릴 것이야. 네, 이 옥폐의 나머지 반쪽을 찾아내는 일이 정녕 헛된 꿈이었단 말인가? 내 무슨 짓거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반드시 내 신분을 되찾을 것이야. 복중태하를 독사람으로 광명을 누리며 살 줄 알았더냐? 하우님, 내가 살기 위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 어찌할 수가 없었어. 당장 물러가시오! 내 정녕 윤씨집안뿐 아니라 나라를 망칠 계집이로 내 내년을 데려가 이집 가문과 나라의 우환을 없앨 것이다. 판관 부인을 독살하였단 말이오. 예, 전하. 지금도 소안에 소시의 안방 차지하기 위하여 정씨를 독살하였던 소문이 받아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난정이가 당돌하긴 하여도 그런 모진 짓거리를 할 사람이 아니오. 전하, 난정이를 잡아들여 문초하라는 어명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오. 어수선한 도성 민심을 수습하시옵소서. 판부사, 과인이 어찌 소문만으로 금부의 소장도 넣지 않은 사가의 일을 조사하라는 어명을 내릴 수 있겠는가? 전하, 난정이는 전하께서도 편전 출입을 유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전 마마께서도 총애하는 사람이옵니다.
감히 누가 후안이 두려워 난정이를 금부에 발굴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한부사, 과인이 이번 일은 좀 더 상냥한 연후에 비답을 내릴 것이니 이만 물러가도록 하세요. 신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아니야, 난정이가 그런 짓거리를 하였을 리가 없을 게야. 분명 난정이가 한 짓거리가 틀림없을 게야. 난정이가 어찌 내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기고 나와 대군에게 위화가 되는 짓거리를 하였단 말인가. 이 일을 대체 어찌 풀어야 한단 말인가. 어찌 이 사람이 불길을 당겼으니 여러분께서 엄평의 첩실이 정실을 독살하였다는 소문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조정의 공론을 일으켜주세요.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난정이 내년이 중전의 장자방을 자처해본들 내 한낱 투기심에 눈이 멀어 대사를 그르친 속좁은 아녀제 불과한 것은. 전함, 주어도 거짓없이 말해보라. 정녕 난정이가 결백한 것인가? 예, 전하. 신 조강지철 잃은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거늘 유언비어를 듣고 처음엔 너무도 황망하여 말문이 열리질 않았사옵고 지금은 너무도 분통하여 치가 떨리옵니다. 유언비어? 예, 전하. 누군가 신과 중전 마음을 모해하기 위해 퍼뜨린 사특한 유언비어이옵니다. 대체 누가 그따위 유언비어를 퍼뜨렸단 말인가? 신의 생각으론 전하께 유언비어를 고관자가 퍼뜨린 것이라 확신하옵니다. 무엇이라? 전하, 이번 유언비어의 배후에는 중전마마와 중전마마께서 생산하신 대군 아기씨를 모해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어옵니다. 주상전하, 중전마마 드시어사옵니다. 드시라 해라. 전하, 이번 유언비어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은 신첩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무엇이라? 오늘 중전께서 난정이를 문처하시겠다는 말씀이? 전하, 난정이를 금부에 잡아들여 문처를 하온다면 그 진상이 어떠하든 이는 조정의 일파만법 회오리를 몰고 올 것이옵니다. 하오니 이번 일은 신첩에게 맡겨주시옵고 전하께 오서는 모른 척 눈을 감아주시옵소서. 허나 조정에서 난정이를 문처하라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면 그땐 어찌하시겠소? 신첩, 조정 공론이 거세지기 전에 이번 일을 갈무리할 것이옵니다. 그래요, 내 중전의 뜻에 따르리다. 환감하옵니다, 전하. 어찌 난정이를 친히 무추하시려는 것이옵니까? 내 손으로 난정이를 죽여 우리 대군과 윤판관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허니 이번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끼어들지 마시오. 죄인을 끌어내라! 예! 예. 죄인이라뇨? 마마님, 어찌 소첩을 죄인이라 칭하시는 것이옵니까? 이 사람은 중전 마마의 지엄한 명을 받잡을 뿐이니 나를 원망 말게! 중전 마마께서요? 어서 명을 받들게! 마마님, 소첩에게 당유를 갖춰 입을 짬을 주시옵소서. 소첩 중전 마마께 예를 갖추고 싶사옵니다. 그리함세, 서두르게나. 머리나 울지 말거라. 중전 마마께 우선 날 버리지 않으실게. 어찌 죄인에게 당의를 갖춰 입힌 것이냐? 당장 당의를 벗기고 꿀리지 못할까? 중전 마마. 중전 마마, 소첩이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이런 발칙한 년, 내년이 나를 기망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랬더냐? 마마,
소첩은 중전마마를 기망한 일은 없사옵니다. 없다. 내년이 내 올케를 독살하지 않았단 말이냐? 중전마마, 결코 그런 일은 없었사옵니다. 뭐라? 내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더냐? 중전마마, 하늘을 우러러 결코 그런 일은 없었사옵니다. 아우라 소첩, 아씨를 독살하였다는 위협비어 때문에 중전마마와 대군왕이 씨의 전적에 눈을 끼치게 되었사오니 소첩 약조대로 소첩의 목숨을 바치겠사옵니다. 내년에 그 요망한 혓바닥을 놀려 나를 우렁하러 두는 게냐? 엄상고, 죄인이 바른 말을 토설할 때까지 매를 치게. 예. 중전이 무슨 꿍꿍이로 난정이를 뭉쳐하는 겐지. 조정 국론이 일기 전에 선수를 치자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시생 생각도 같사옵니다. 중전 마마 깨워서 윤판관 소실에 입을 막고자 하시는 듯 싶사옵니다. 죄인이 바른 말을 토설하였느냐? 아직이옵니다. 내 아직도 내 올케를 독살한 죄를 자인치 않겠느냐? 중전마마, 이전의 몸뚱아리가 넉마가 된다 할지라도 이전 어찌 하지 않은 일을 자인할 수 있겠사오니까. 중전마마, 차라리 소첩의 목숨을 땀박에 끌어주시옵소서. 죄인이 토설할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중전 깨워서 아직도 난정이를 문처하고 있느냐? 난정이가 혹독한 매질에도 죄를 토설지 않고 있다옵니다. 중전마마! 정녕! 소첩을 버리라 하시옵니까? 주소 마마! 중전, 난정이가 혹독한 매질에도 죄를 토설치 아니하였다면 결백한 것이 아니겠소? 허니 이만 문처를 끝내시는 게 어떻겠소? 전하, 난정이가 신첩의 올케를 독살한 죄가 있든 없든 난정이는 죽어야 하옵니다. 무엇이라? 난정이가 살아있는 한 조정에서는 신첩과 윤판관을 모해하기 위해서 유언비어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추청이 끊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신첩 역시 난정이의 결백을 믿사옵니다. 하오나 정쟁의 불씨가 될 난정이를 이대로 살려둘 수는 없사옵니다. 중전, 어찌 과인을 용렬한 군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오? 당장 난정에 대한 문처를 그치시오. 그리 되오면 조정이 시끄러워질 것이옵니다. 조정에서 두 번 다시 유언비에 대한 거론을 한다면 그 누구든 과인이 용납치 않을 것이오. 신척과 약조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그리하리다. 고맙사옵니다. 하지 않아요.
내 얼마나 얼마나 나를 원망하였느냐. 내 노를 살리기 위해서는 희망도밖에 없었느니라. 아빠, 아우면 그래. 이제 조정 어느 누구도 올케가 자진한 일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않을 것이다. 아빠, 소접을. 믿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설사 내가 올케를 독살하였다 한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안전아.